네, 시장 뭐 견조합니다. 강하게 못 올라가서 그렇죠. 미국 주식시장 하락한 거에 별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오늘도 상승세이고요. 코스닥이 오늘 강합니다. 오늘 10시에 시황에서는 늘 중심을 잘 잡아주시는 분이죠. 베리츠증권 광화문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과 시장 상황 그리고 또 유망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주제는 일단 요걸로 뽑았는데요. 예, 자동차주입니다. 예, 시동을 걸까? 네, 4월에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그 전에 일단은 시장 얘기를 해야죠. 소위 이제 벚꽃 랠리가 좀 오느냐. 여의도에 벚꽃이 벌써 졌습니다. 올해 벚꽃 축제 기간인데 지금이 올해 빨리 폈다가 맞습니다. 비 오고 이제 벚꽃이 떨어졌는데 주식 분위기는 우려들도 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4월 시장, 4월 들어선 처음 뵈는 거죠, 이사님?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안도랠리 계속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상단은 막혀 있는 안도랠리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하기 되게 좋은 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크리컬이라든지 시장이 되는 어떤 경기가 회복되는 그런 과정으로 간다고 하면은 그냥 심플하거든요. 그냥 이게 어떤 경기 민감주들이라든지 사실 그런 장이 왔을 때 개인들은 사실 이렇게 꼭 이렇게 재밌어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렇죠. 지금 이렇게 닫힌 시장에서 성장주들이 자꾸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침체 국면에서 성장이 나오는 섹터로 돈이 흘러가다 가는 거고 지금 그런 구간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이런 이슈들이 이제 서서히 누그러들고 오히려 이제 하반기 내년에는 좀 뭐 오히려 이제 금리 인상 끝나고 다시 또 뭔가 또 돈을 풀어야 되는 그런 분위기로 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시장 자체가 최근에 이제 은행권에 대한 어떤 이런 이슈 악재들이 해소가 되면서 좀 지금 최근 시장 흐름 보면은 악재에 이제 좀 둔감하고 이제 호재에는 좀 민감하게 이제 좀 반응하는 전형적인 어떤 개별주들의 어떤 순환장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고요. 일단 뭐 2차 전지가 뭐 지금까지 성장 계속 이 시장의 분위기 이끌었다고 하면은 물론 이제 뭐 1분기 실적 나온 이후에도 또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뭐 그 이후에 이제 뭐 반도체 섹터라든지 뭐 최근에 이제 어제부터 좀 이런 흐름인데 바이오 쪽도 상당히 지금 네. 예,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될 건 간에 이게 지금 시장의 어떤 이런 전체적인 수급적인 분위기가 새로운 그 성장 섹터로 계속 퍼지고 있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어떤 투자의 기회로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좀 좋은 시장의 흐름이 오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안에서는 조금 이제 그동안 못 올랐던 그러나 이제 캐파나 실적이 좋아지는 쪽으로 이제 동박 같은 경우 좀 말씀하셨었잖아요. 예, 예. SKC도 말씀하셨고 그런 기업들이 이제 SK로 2차 전지에서 완전히 돈이 빠지지 않으면서 그 안에 순환이 일어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사실 양극재보다는 수익률이 뭐 이렇게 크지는 않죠. 그렇지만 네. 제가 항상 그 SKC나 그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 일진 머티리얼을 줬죠. 그렇죠. 그 종목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올라가는 거에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예. 차라리 안정적인 것들을 그냥 지금 사놓고 기다리셔도 결론적으로는 다 밸류체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SKC 같은 경우에는 뭐 테슬라 뭐 관련돼서 이런 이슈 때문에 올라가긴 했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너무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해서 포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네. 너무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 밑단에서 또 순환매가 분명히 돈다고 하면은 그 밑단에서 찾을 수 있는 종목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저 그 개별적으로는 뭐 저도 이제 일선에 영업사원에 있으면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시장에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도 이제 포트에 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 그리고 다음에 또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가 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분명히 또 시장이 이제 약간 지금 약간 유동성 장세에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이라서 분명히 오긴 오더라고요. 그런 이 그렇죠. 어떤 기회가. 먼저 가야죠, 한 번. 네. 맞습니다. 예. 어제는 SKIT가 강했고요. 오늘 SKC. 그 다음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스. 일진 머티리얼스 이름 바꾼 거죠? 네, 이름이 맞습니다. 너무 길어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스. 머티리얼스라는 제가 어제 문득 그 생각했는데 머티리얼스라는 이름이 붙은 회사를 소팅해갖고 사도 괜찮겠다. 아,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네. ETF를 만들어서 해도 소재 아마 관련, 맞습니다. 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네, 소재 관련 주여가지고요. 자, 오늘 주제 가겠습니다. 자동차주인데요. 네. 지난번에도 자동차 얘기하면서 부품주 얘기했을 거 제가 기억을 이제 살짝 하고 있는데 자동차가 네, 이익도 좋고 좋긴 한데 그동안 눌려 있었던데 이제 정말
때가 되었나. 오늘 증권사 리포트 가운데 뭐 Winter is not coming 이런 제목을 제가 보고 리포트 못 읽어봤는데 자동차주 이제 때가 되었습니까? 뭐 지난주도 저도 이제 자동차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의 렌터카 업체들의 본격적인 네. 발주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 연평균 월 코로나 전에 300만 대 이상을 발주했던 그 렌터카 업체들이 100만 대 정도 수준으로 줄어들었던 것이 이제 향후에 300만 대 정도 다시 발주가 시작되는데 그 대부분의 발주가 전기차 쪽이다. 거기서 수혜가 될 수 있는 건 기아차, 현대차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 표 보시면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플릿 수요 호조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렌터카 업체들을 통칭해서 이제 플릿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지금 보면은 2020년도 하반기부터 지금 뭐 현대차, 기아차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닉 Q5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는 EV6 판매량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표가 나온 것이고요. 기관이나 외국인들, 그러니까 개인들의 시각으로 보면 정말 자동차 업종은 재미없죠. 왜냐하면 일단은 내연기관차가 앞으로 아무리 얘네들이 지금 성장이 잘 나와도 내연기관차는 앞으로 없어질 것이다. 전기차 시장이 오는데 얘네가 거기서 잘할 수 있는 거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항상 붙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돈은 작년에도 현대차, 기아차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다 빠졌고요. 근데 거기 이후에 뭔가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었는데 이제 올해는 확연하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다음 표 보시면은 현대차, 기아차 이 그 재고율입니다.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가 안 되는 그런 재고율을 가지고 있고요. 현대차도 한 두 달 정도가 안 되는 50일 정도. 그러니까 이 재고율이 낮은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재고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차가 많기 때문에 미국에서 판매하는 딜러들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재고가 많을수록 잘 팔아야 되기 때문에 잘 파는 딜러들에게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된다는 그런 논지거든요. 그런데 네. 재고율이 낮다는 그 낮게 유지된다는 것은 그만큼 차가 잘 팔린다는 것이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 인센티브 보수에 대한 그런 것들이 부담이 낮아진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면은 기아차는 지금 업계에서 가장 뭐 낮은 수준으로 그만큼 차가 잘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표를 보고 말씀드린 것은 작년만큼 올해도 계속 영업, 기존의 리테일 부분의 영업은 굉장히 지금 순항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다음 표 보시면 올해 전체적으로 시장 보면은, 그러니까 뭐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를 모든 업종을 봤을 때 작년 대비했을 때 올해 그래도 이익이 성장하는 섹터는 어느 쪽이냐. 다들 아시겠지만 뭐 반도체 가장 오른쪽 끝에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제 하이닉스 뭐 적자 규모가 이제 어느 정도인지 나와봐야 돼 아는 상태고 지금 그 경기 침체로 가면서 대부분의 업종이 이제 이런 영향을 받는데 가장 앞에 있는 호텔이나 레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기조주가가 크다 보니까 올해 뭐 굉장히 뭐 성장률이 굉장히 커지는 거는 맞죠. 근데 이것이 기조적으로 간다고 보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 올해 일시적인 효과라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자동차가 나오는 것이 작년도에도 영업이익률이 사상 최대치의 어떤 성장을 보였는데 올해도 좋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고요. 이런 표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다음 표 보시면은 그래서 올해 자동차가 코스피 이익 기여도를 보시면은 역대 최대 수준.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 반도체, TV, 화학 같은 이런 뭐 건강이라든지 뭐 소프트웨어, 은행이 사실은 항상 자동차 앞단에 있었는데 올해는 자동차 업종이 사상 최대 이익 기여도를 주면서 앞단으로 간다는 것이. 근데 요 방금 전 표를 보여드린 가장 큰 이유가 개인들이 봤을 때 뭐 그렇다. 그냥 뭐 산업적으로 그럴 수 있겠구나 할 수 있겠지만 외국인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을 만약에 이제 이머징으로 자금이 왔을 때 우리나라 어떤 시장들을 들여다볼 거 아닙니까? 네. 반도체 업종, 뭐 이제 화학 업종 들여다보는데 당연히 지금 영업이익이 안 나오는 뭐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섹터로 돈이 들어오진 않겠죠. 물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좀 별개라고 봐요. 이게 바스켓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근데 투자의 목적으로, 장기 투자의 목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군을 들여다봤을 때 자동차 업종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이다. 예, 그런 시각에서. 그래서 사실 그 현대차, 기아차 말씀드리면서 개인이나 기관이 이 종목을 제가 보기에는 들어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먼저. 외국인들이 먼저 들어올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2차 전지 말씀드렸죠. 2차 전지도 올해 초반에 시작됐던 것이 개인과 기관이 2차 전지를 사면서 뭐 이렇게 시장에 관심 가진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사면서부터 이제 관심을 가진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현대차, 기아차, 외국인들의 좀 연속 매수세가 좀 상당히 좀 눈에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종 내에서 만약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장이 기본적으로 내연기관차, 신차 효과 때문에 일시적인 성장이냐, 그럼 사실은 자동차 업종은 볼 수는 없죠. 작년과 같은 흐름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상 최대 어떤 그 흑자 전환을 했는데 영업이익을 냈는데 주가는 반대로 빠지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 올해도 만약에 작년보다 더 좋은 영업이익 흐름이 나오는데 그것의 어떤 중심이 기본 번호뿐만이 아니라 전기차 쪽에서 만약에 그것이 나온다고 하면은 우리는 자동차 업종과 자동차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을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워낙 항상 이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편견이 많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과연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 내연기관도 중위권에 있는 이런 수준인데 이것을 테슬라나 그 외 GM이라든지 폭스바겐보다 혹은 그만큼 잘하면서 그 선두권으로 치고 갈 수 있냐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항상 많았는데 올해 만약에 이런 전기차 부분의 흐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자동차 업종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2차 전지 내에서 좀 더 확장해서 전기차 부분까지 우리가 통으로 놓고 보면 전기차 부분을 놓고 보면 성장하는 업종들이 많다. 거기서도 자동차 업종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올해 국면으로 들어왔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계속 그 실적은 좋아지고 주가는 빠지다 보니까 밸류가 이제는 굉장히 싸져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싼 종목을 샀다고 해서 뭐 가는 건 아닙니다. 그게 더 싸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올해는 분명히 어떤 자동차 업종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좀 새롭게 아니면 네. 리레이팅을 해야 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관심을 있게 보셔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소위 자동차가 이제 질주하지 못한 이유는 사실 또 있긴 하죠. 시장은 항상 모든 걸 다 반영하거든요. IQ3000의 시장이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예. 자동차를 생각해 보시면 노이즈가 뭐가 있었냐면 잘 될 거가 돈 잘 버는데 막 연말 분기에 막 1조 원씩 조 단위로 막 품질 비용이라고 해서 몇 번씩 떨어낸 적이 있었어요. 돈 잘 벌어놓고 네. 그죠? 그런 우려들도 이게 한 번이 아니라 툭툭 튀어나오니까 좀 우려가 있었고요. 최근에 보면 또 이제 주주 환원을 꽤 이제 좀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은 꽤 긍정적으로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네네. 사실 유보금 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 6조, 7조 제가 알기로는 뭐 그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지금 사실 뭐 미국에도 투자를 해야 되지만 그런 투자분을 감안하고도 이제 지금 현금이 굉장히 많이 보유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주주 친화적인 정책도 상당히 좀 근데 이런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사실 예전에는 없던 흐름이거든요. 네. 예전에 나오지 않았고 왜 항상 네.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죠. 돈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논지였는데 투자를 충분히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주 친화 정책으로 가는 거 역시도 그러니까 개인들은 사실 그 부분이 또 재미는 없어요. 근데 외국인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네. 투자의 요인이 하나 더 생긴다는 것이죠. 예. 그럼 자동차의 접근 방법인데요. 기본적으로 현대기아차가 전기차나 친환경차에서의 글로벌 위상 증가 이런 거면 현대기아차일 건데 전기차로의 패러다임 변화 이런 거에는 전기차로 변화해도 수요가 줄지 않고 늘어날 수 있는 부품주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어떻게 접근을 할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기차가 많이 나간다고 하면 뭐 배터리 팩이라든지 내장재, 차량 경량화 같은 네. 종목들이 많이 좋긴 하겠는데 배터리 팩 관련된 업종들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성화이텍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고요. 예. 화신이나 세방전지 같은 회사들도 지금 배터리 팩을 만드는데 기본적인 컨셉은 이거예요. 그 이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전환하면서 피해받는 업종이 분명히 자동차에 많거든요. 그러지 않고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변환을 해도 본업은 여전히 좋고 새로운 그 산업군으로 넘어가는 그런 회사들이 전 배터리 팩 관련된 회사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화이텍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고요. 화신도 비슷합니다. 셔셀을 만드는 회사인데 본업 자체에서는 여전히 현대차, 기아차의 어떤 그 주요 벤더로서 그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하고 있고요. 배터리 팩 관련돼서 화신도 이 기아의 EV 시리즈에 관련돼서 작년부터 이제 그 증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배터리 팩이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신규 사업이기도 한데요. 이런 성화이텍과 화신의 어떤 이런 또 특장점이 뭐냐면 단점은 그거죠. 너무 현대차, 기아차의 매출이 다 몰려 있는 거죠. 네. 거의 80-90%인데 배터리 팩을 만듦으로 인해서 그리고 전기차 시장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신규 고객사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이텍 같은 경우에는 뭐 GM이랑도 얘기가 있고 화신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또 그 세트 메이커와 지금 얘기 배터리팩 관련된 메이커와 어떤 그런 계약에 대한 얘기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컨셉은 겁니다. 매출처가 다변화되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품목이 다변화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닫혀있던 성장이 열리는 그런 구간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성화이텍, 뭐 화신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팩, 그리고 세방전지도 이미 배터리팩 작년에 이미 뭐 1,500억에서 2,000억 정도 투자해서 이미 다 만들어 놓은 상태고,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근데 이 회사들이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성장이 없으면 계속 저평가죠. 네. 근데 만약에 배터리백 관련돼서 새로운 성장 단위의 어떤 새로운 매출이 붙고 영업이익이 새로 붙는다고 하면은 주가는 충분히 리레이팅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화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가총액이 한 4,300억 정도 되는데 올해 한 1,100억, 내년엔 1,300억, 내후년에는 한 1,500억 정도 영업이익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PR 기준으로 했을 때는 4배 이하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배터리팩 관련된 어떤 성장이 주가에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전기차 확산에 따른 수혜성으로 봤을 때는 이런 성화이텍이라든지 배터리팩 관련된 이런 회사들도 우리가 좀 꾸준히 관심 가져야 되는, 그러니까 편견이 있는 저평가되어 있는 부품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시장을 열고 가는 어떤 새로운 성장의 가능성이 있는 리레이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부터 충분히 우리가 좀 공부해 봐야 되는 그런 섹터로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이제 지금부터는 올해 사실 주목해 봐야 된다는 말씀의 근거를 쭉 얘기하셨고요. 그 이유와 함께 주목해 봐야 될 종목군들을 언급하신 걸 저희가 표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동차 가운데서 우리가 또 이제 히든밸류 종목을 보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종목들도 보고 오늘 이제 히든밸류 종목으로 눈여겨볼 기업을 골라오셨는데 어디죠? 기아입니다. 기아, 예. 사실 순서가 거꾸로 됐죠. 지난주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예, 기아를 당연히 먼저 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때 성화이텍을 먼저 말씀드렸던 것은 사실 보면 이게 전방에 대장주가 가게 되면 후방에 있는, 그렇죠, 이런 부품주들이 더 세게 이제 가다 보니까 성화이텍을 먼저 언급을 드렸던 거예요. 먼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말씀을 드렸고, 기아도 지난주에 이제 자동차 업종 설명드리면서 외국인들의 어떤 그 수급을 굉장히 잘 봐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일주일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지금 뭐 바스켓으로 열심히 삼고 그러게요. 있는 것이 포착이 됐거든요. 외국인들이 열심히 사고 기관도 막 따라가는 그런 분위기네요. 수급만 보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공장 가동률이 글로벌리하게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95% 이상 되고요. 국내 부분에서는 거의 뭐 100% 이상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조업종 같은 경우에는 가동률이 얼만큼 나오냐가 중요한 건데 그만큼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내연기관차의 성장이 아니고 전기차 부분의 성장을 꼭 보자. 아마 1분기 실적 때 그런 부분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기차, 현대차보다는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미국 진출도 빨랐고요. 공장도 좀 빠르기 때문에 새로운 신차도 굉장히 빠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아차의 신차 EV9인데 전기차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패밀리 SUV로 나오는 거거든요. 3열로 돼 있고요. 독특하네, 뒷좌석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차별화된 전략으로 기아차가 이미 공략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네. 지금 기아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글로벌리하게 재고율이 가장 낮기 때문에 리테일 단에서의 어떤 영업이익은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겠고, 그 신차 그 IRA 관련돼서 신차가 매년 지금 표 보시면은 기아차의 전기차 출시가 매년 두 대에서 세 대 정도로 지금 꾸준하게 지금 출시가 됩니다. 지금 그에 맞춰서 이런 벤더들도 뭐 배터리 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공장 증설들을 다 준비하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 이 서두에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주주환원 정책 우리가 굉장히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네, 지금 향후 5년간 기아가 최대 5천억씩 자사주 매입을 할 것이고요. 그 중에서 반 정도를 2,500억을 매입 소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5년 동안 2조 5천억인데 지금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는 한 7에서 8% 정도를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것이고요. 그 중에 반 정도를 소각을 한다고 하면은 4에서 뭐 3.5에서 4% 정도를 소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주환원 정책을 굉장히 뭐 긍정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의 시각이 주주환원 정책을 하기 때문에 개인들과 기관들한테는 좋지만 사실 근데 개인들이 볼 때 피부로 느껴지진 않거든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외국인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우리나라 시장을 들여다봤을 때 올해와 내년을 봤을 때 성장하는 어떤 탑라인에서 성장하는 어떤 이런 그
대형주들 중에서 이런 주주환원 정책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회사들한테 눈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아마 주가가 안정화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어떤 실적이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전기차 부분에서 어떤 성장성, 어떤 렌탈 시장에 들어가는 어떤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이 정말 우리가 예상한 대로 주가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네. 주가는 지금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또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연초부터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니 그때는 잘 인지를 못했는데 기아는 84,000원입니다. 네, 단기적인 가이드를 어느 정도 잡을까요, 가격으로? 일단 목표가는 110,000원 정도로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70,000원 정도 잡고 좀 중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하면은 올해 네. 좀 대형주 중에서 고민을 하신다고 하면은 기아차가 좀 분명히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시황 해설자들 신영목의 히든밸류 오늘 사서 드라마틱하게 내일 오르고 또 모레 흔들리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네, 항상 미리 좀 가서 있으면 나중에 오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쭉 말씀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오늘은 이제 자동차 관련된 업종하고 관심주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